어색하니까. 민망해서. 얘 드세요. 얘는 키위, 얘는 오렌지. 전화해볼걸? 울진에 비 왔나? 전화. 응. 그럼 고추 따라 안 가고 있네. 빨리 고추 따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고추 따러 가서. 비 안 왔죠? 비살이 뛰게가 비살 거지 다 했다네. 아, 비 왔대요? 어, 비살이 뛰긴데 지금도 뛰긴데. 고추 따다 놔놓고 그래 댕겨시면 우리 옛날 우리 시아버지 살았을 때 그때 다 쫓기 나간다 막. 어머님 저 어머님 대사 절반이 고추네요. 오늘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서 고추 다 따버려야 되겠네. 고추 한 바가지 따가 후유후유 하던데. 그만 해서 그 뭐 겁나더라 하더만 막 후유후유 해서 가지고 고추 따기 전에 내가 겁이 나서 죽겠더라고. 근데 그 고추가 키우기도 어렵고 좀 손도 많이 가서 내년에는 그 고추 말고 거기다 뭐 다른 거 심어버리죠. 예. 고추는 우리 아들 주고 먹으려고 하지 뭐 그 다른 일이 있어 안 하고 씻어서 이제 아들 김치 담아주고 장해주고 이러려고 하지. 안 그러면 우리 고추 안 한다. 그러니까. 뭐 좀 먹으러 갈까요? 집에나 가가지고 빨리 고추 따러 가자. 그러죠. 고추 때문에 노인이 제일 걸리는 거지. 네, 그러니까. 빨리 먹고 집에 가서. 뭐 해야 되나? 어? 식사. 아, 그래도 예, 뭐 먹으러 가셨네. 뭐가 빨리 돼요? 저희가 빨리 하고 또 고추 따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. 네, 제가 지금 여기 조식 파트 보시면요. 된장찌개하고 사골 오거지탕이 빨리 나옵니다. 그래, 그럼 된장찌개 하나, 오거지탕 하나. 네, 알겠습니다. 난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한 5 사이즈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, 쟤. 살이 빠졌네. 덩어리가 있는데. 다음에는 낚시도 한번 나가가지고 광을 한번 잡아가지고. 낚시는 무슨 낚시는. 배빌러 가면 그것도 사먹는 거 낫지. 무슨 배빌러 가지고 간다. 그만큼 더 많이 잡아오면 되지. 그거 하는 돈 가서 사먹지. 그래. 나눠 먹어야 돼. 그것도 가운데. 응.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셨나? 외국은 안 갔다. 응. 안 갔다. 내 비행기 못 탔네. 에르바가지고. 멀미나. 멀미면, 일본은 뭐, 한 시간이면 가는데, 한 시간. 아이고, 중국에 동생이 하면 뭐 만나러 오라고 전화해달라. 그 엔화가 싸져가지고 요즘에 또 일본으로 많이들 여행을 갔나 봐. 엄청 갔다 오나 봐. 일본에 왜 돈 갖다 주니? 우리 국내에서 먹지. 일본 사람들 남 독도 뺏어가려고 청탁을 치는 그 뭘 가나. 아이고 이제 먹어 저녁 먹을 수 있겠는지 가가지고 바치고 마고 잤으면 좋겠다. 차에서부터 주무셔요. 제가 멀미 안 하게 운전 잘 해가지고 갈 테니까. 지금 몇 시나 됐노? 뭐 아마 5시까지 되시겠는데. 5시는 무슨 5시 57분인데, 4시. 아, 이렇게 3분이나 남았네. 그럼 가면 한 6시 다 됐는데, 뭐, 고추는 무슨 고추 따노? 아직 5시 한참 남았어. 아이고, 잠이 그렇게 쏟아지네. 아주 멀미 나고. 죽변 안 가서 해 먹고 그러나 봐. 아이고, 차 타셨어. 머리 차 타셨어. 그거는 이사방님도 모르시죠? 요 말은 모르시죠? 바로 넘어가시네요. 저도 졸았어요 지금. 오일 가지고 뭐 발라준다고. 네. 아유 괜찮아라 그런 거 안 해. 바쁜 사람을 이래. 아니 나도 이거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우리 함익병 선배한테 아유, 배웠어. 우리... 내가 해가지고 나 저도 하고 오늘 그냥 햇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저도 알레르기가 이제 다 올라왔어 손에. 아 그 뭐 하래. 땀이 찔찔 흘리고 하는데 뭐 고운 사람 많아 그 넓은 사람이나 하지 뭐.
이분한테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 할. 이부 자식 보다시피 천 얼마나 받더라고요. 할 필요 없잖아. 지금 노선도 못 발로 눈에 하는 고생만 하고 힘만 드니까 뭐 하러 해요. 같이 얘기하니까 더 모르겠어. 야, 진짜 이거 진짜 웃기다 이 투자. 땀이가 찔찔 흐린데 뭐 이거.